몸이 너무 추워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요. 나 잊었어. 나 보고 싶었어. 자꾸 이 말이 나와. 마음이 너무 무겁대요. 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항상 사랑하고 아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을 거니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어도 마음 단단히 잡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무 지리산에서 다. 됐습니다. 내려놓을게요, 우선. 네. 아버지,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 뵙기 전에 몸이 너무 추워요. 그리고 배가 너무 아파요. 요즘 한 두 달 동안 이게 안 아프다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도 제가 유암 수술을 했는데 지금 완치 판정 받은 지가 이제 6년째예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를 마주하니까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 제가 웃어 볼게요. 어우, 나 이게 미칠 것 같아. 아버지 집에 이렇게 안 좋게 가신 분이 있죠. 자꾸 아버지를 보니까 이 말이 나와. 보고 싶다. 춥다. 나 잊었어. 나 보고 싶었어. 자꾸 이 말이 나와. 마음이 너무 무겁대요. 아버지 이렇게 피를 많이 쏟고 갔어요. 그래서 따님이 너무 추워. 근데 이 따님이 자기가 그렇게 갈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는 누웠다가 눈을 감았는데 없는 거야.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이제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면서 이제 피가 안 멈춰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옮긴다고 옮겼는데 거기서 의식을 못 찾고 일주일 정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그 딸이 병원에 갔을 때요, 죽을지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눈 감고 눈 뜨니까 자기가 없어요. 이 딸은 있잖아요, 너무 다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 조카한테 미안하고 내 애기한테 미안하고 다 미안한 거밖에 없어, 그죠? 차라리 집에 갈걸.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됐는데.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너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항상 사랑하고 아빠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을 거니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어도 마음 단단히 잡고 아빠가 바라는 건 좋은 환생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빠 밑에서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딸이 간 후로 가족에게 다 병이 왔어. 제가 유암 수술을 했고 딱 하나 안 아픈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다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 그래. 따님은 저 세상 사람이고 근데 우리 어머니도 딸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항상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칠남매인데 제가 칠남매인데 큰형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버지 제사 문제로 정말 골치가 많이 아팠는데 시댁에서
3개월밖에 안 살았으니까 뭐 사랑받는 것도 없었고 재산을 제대로 주는지 사회 오도 안 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아예 애기도 저 보여주도 않고 아예 애를 못 보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어렸을 때 장난감 사다줬는데 그걸 다시 갖고 왔더라고요. 갖다 줘버리라고. 나는 딸만 잃은 거잖아요. 결국에 사위도 자식이라고 품으려고 했는데 돈이 엮이니까 포기를 다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아까 그 절에 하는 거 하고 와서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 초를 좀 이렇게 절에다 밝히는 것보다 아버지 알고 가셔야 돼요. 신령전에 초를 키는 거는 죽은 사람 초를 킬 순 없어요. 내가 따님에서 내가 뭘 정말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 따님이 한 풀이 원풀을 해주는 게 맞아요. 따님은 내 식구를 다 지금 되게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따님 자체가 시댁에서 막 이쁨 맞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댁 자체의 사람들은 다 차요.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따님은 거기서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던 거야. 왜냐하면 이 집안에는 신벌전이 있거든요. 신단지할머니, 단지할머니를 모셨던 가정이고 이 단지를 엎은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 조상이 모셨던 거를 누구의 허락 없이 하기 싫어서 내 모신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같이 아파요. 근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얘기지. 아버지랑 같이 사는 할머니, 그 엄마 또 장난난이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걱정해. 꿈에 보면 걱정하고 선몽을 보시는 분이야, 그분도. 개싸움나 서로 눈을 요래가면서 재산 때문에 문제가 많아. 지다디 난다고. 어차피 그 돈 다 지네 목돈도 아닌데 어차피 너네 그 돈 때문에 다 토송해야 돼. 그래서 우리 아빠야 몸도 안 좋아요. 우리 아빠가 배만 안 좋아요? 어? 아빠는 웃길 때도 다 아파야 돼. 그래갖고 우리 아빠는 먼저 그 10벌점 먼저 걷어야 될 거야. 그리고 우리 딸내미들, 나머지 딸내미들도 다 무단해요. 어? 다들 충격을 뒀어요. 그 집이랑 2년 옛날도 끊겼어요. 그 애는 일단 다 커서 본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안 찾아서 그 애가 찾아와요. 할아버지 여기 보고 싶은 것만 내가 알았는데 안 돼. 가면 더 도망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어? 아버지 그건 어차피 재산은 어차피 소중한다 그래요. 그래도 너 본인들이 다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돌아와요.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 교회가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네, 교회를 다녀도 제사 때는 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 애들이 제사를 다 엎어놓고 뭐 건강하길 바래. 빌어먹고 살아야 되신 분이에요. 그 내가 잘못, 제가 말해서 비는 게 아니라 다 본인들 편하게 마음대로 결정하신 부분이잖아요. 제사고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절에 가서 백중을 하시면 백중을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직접 모시고 싶으면 내가 모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좀 마음을 편히 가져요. 나도 이렇게 딸을 갖고 아들을 가진 부모인데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난 아버지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고. 금년 쪽으로 일과 되면 한 번 더 찾아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